안녕하세요. 카메라 여행 팁입니다. 오늘은 촬영 따라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트레킹 촬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대산 선재길 트레킹 촬영입니다. 하얀 눈이 쌓인 고즈넉하고 예쁜 길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오즈모 포켓 3 짐벌이고요. 셀피 드론 카메라, 제가 항상 사용했던 후지 T30 카메라입니다. 촬영에 앞서 구성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구성안은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촬영 포인트는 눈 쌓인 예쁜 길 중심으로 촬영을 한다. 겨울에 눈 쌓인 예쁜 선재길을 중점적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킹은 같은 구간이 많고 비슷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영상에 집어넣어야 될 그럴 소재만 메모를 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 영상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선재길에는 총 5개 구간이 있는데요. 그 특이사항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진부에서 월정사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진부에 눈이 많이 내려서 택시 타고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택시 안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월정사 입구입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죠. 월정사 일주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선재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나무에 쌓인 눈이 아름다워서 촬영을 했습니다. 월정사 전나무 숲길입니다. 눈 쌓인 모습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죠. 길 플러스 걸으면서 느끼는 눈 쌓인 나무들, 숲 촬영을 했습니다. 우연찮게 스님이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나무 숲길 옆에 있는 오대천이란 계곡입니다. 계곡에 쌓인 눈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촬영을 했습니다. 소나무에 쌓인 눈 예쁘죠? 월정사 입구입니다. 사천왕상 문을 통해서 본 월정사의 모습. 자, 월정사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월정사 전체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월정사를 상징하는 팔각구층 석탑입니다. 팔각구층 석탑 앞에 있는 석상이 석조 보살 좌상입니다. 어깨에 눈이 목도리처럼 생겨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월정사 경내에 다른 정각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고드름이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차마 밑에 고드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이 밀려 내려오면서 거꾸로 있는 고드름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현장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과 월정사 전경입니다. 월정사에서 선재길로 이어지는 길을 표현을 했습니다. 월정사를 돌아보고 벗어나면 바로 선재길 1구간이 이어집니다. 눈 쌓인 다리와 눈 쌓인 계곡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제1구간 산림철길입니다. 눈길이 굉장히 아름답죠? 편안한 감상을 위해서 오즈모 포켓3로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길 옆에 있는 오대천입니다. 얼음 사이로 흐르는 맑은 오대천 물입니다. 여름에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오대천을 덮고 있는 눈과 얼음입니다. 선재길은 계곡 옆으로 나 있기 때문에 데크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변 풍광을 음미하면서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눈길은 또 다른 느낌을 갖게 하죠.
선제길을 가다 보면 조그만 전망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곡과 주변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셀프 드론을 이용해서 전망대 풍광을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하늘도 맑아가지고요. 눈의 색감과 나무의 색감, 하늘의 파란 색감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거를 차분하게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선제길을 가다 보면 계곡을 자주 건너는데요. 이 아치형의 다리가 예뻐서 셀피드론을 이용해서 계곡과 어울리게 촬영했습니다. 눈 덮인 계곡과 그 계곡 옆에 있는 나무에 쌓인 눈이 햇살을 받아서 더욱 예쁘게 보였습니다. 상원사 가는 길이 참 예쁘죠? 이날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혼자 걸었습니다. 혼자 계곡 옆에 데크길을 걷는 장면을 셀피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살아나는 듯합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첫 번째로 만나는 게 섭다리인데요. 섭다리는 굉장히 좀 특이한 다리죠. 그래서 섭다리를 촬영을 했습니다. 현대식으로 섭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섭다리 위에서 보는 선제길 풍광입니다. 트레킹 길은 거의 비슷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앵글과 다양한 카메라 포지션을 사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다리, 계곡, 나무, 눈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제3구간 거제수 나무길입니다. 저도 거제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거제수 나무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거제수 나무를 촬영을 했습니다. 트레킹은 반복되는 과정이 많습니다. 특히 계곡 트레킹 같은 경우는 계곡과 길이 계속 이어지는 또 나무 사이를 가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카메라 워킹이라든가 카메라 포지션을 조금씩 바꿔서 다양한 영상을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4구간 화전민길입니다. 구성한 대로 화전민의 털을 착용을 했고요. 근데 눈이 쌓였기 때문에 세세한 이런 부분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셀피 드론을 이용해서 예쁜 길을 촬영을 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걷는 느낌으로 하얀 눈이 쌓인 고즈넉한 숲길을 걷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또 다리를 건넙니다. 선제교 다리인데요. 선제교 다리 위에서 본 계곡과 풍광입니다. 선제교를 건너서 선제길을 이어갑니다. 선제교를 지나면서 눈이 많아졌는데요. 눈길을 가다 보니 나무 인형이 보였습니다. 하정우 작가의 작품인 그 또한 찰나인 것을입니다. 얼핏 보면 수행 중인 부처님 같아 보였습니다. 이 나무 인형을 지나면서부터 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간 듯한 길을 쭉 따라갔는데 계곡이나 또 눈 쌓인 모습들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설국을 걷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팍팍 빠지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눈 쌓인 선제끼 가는 모습, 발목까지 빠지는 모습을 주변 환경과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사 2.9km 남은 지점에서 발길이 끊겼습니다. 길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죠. 이런 경우는 예상치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상원사 2.9km 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발자국이 이 앞에서 끊겼습니다. 더 이상 가다가는 안전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위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로 탈출해서 기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장 상황에 맞게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여기서 탈출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도로로 빠져나와가지고요. 차 정류소를 찾아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트래킹 촬영은 비슷한 환경이 많기 때문에 자칫 보는 사람이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루함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영상 구성이 필요한데요. 영상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드론이나 짐벌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역동적이고 독특한 영상을 구성하거나 꽃이나 기타 구조물 등 주변의 소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